솔직히 저도 해녀지만 밖에 이제 놀러 갔을 때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사 먹으면 아까워요. 아깝죠. 아까. 아 이거 내가 사면 진짜 그런 생각. 내가 잡아 먹으면은. 네. 내가 더 좋은 차원 먹으니까 네. 더 신선하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사 먹으면 아 진짜 비싸다. 네. 사이즈 큰 거를 볼 때는 문어가 진짜 한 마리에 2kg, 3kg 되는 거. 그 해녀가 잡기 진짜 힘들거든요. 네. 굴에서 그거를. 굴에서 이렇게 빼오는 거예요? 굴 속에 거의 집을 짓고 흔적을 남겨요. 이렇게 개조개를 네. 먹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어? 왠지 문어 있겠다고 딱 보면 눈 마주치는 거예요. 문어가 눈 마주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거제도에서 6년차 해녀를 하고 있는 우정민이라고 합니다. 최지만 나이 여쭤보잖아요. 올해 네. 37살. 그러면은 여기가 거제도잖아요. 네. 원래 여기서 살았어요? 원래는 부산에서 살다가 결혼과 함께 거제도로 이사를 와서 주부로 살다가 네. 신랑 회사가 좀 어려워지면서 제가 네. 좀 보탬이 되고자 짬뽕집 알바를 했거든요. 거기서 세터미 언니를 알게 됐거든요. 네. 우연히. 그 언니가 권유를 했죠. 원래 수영 잘하셨어요? 수영 전혀 못해요. 아 그래요? 전혀 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해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해녀 손주님을 찾아뵙고 시작하게 된 케이스. 원래는 그렇게 제가 하고 싶어요 해서 받아주는 그런 네. 일은 아니고 그 손주님께서 그 언니를 너무 좋게 봤나 봐요. 네. 그 언니랑 같이 가서 해보겠다 하니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수영도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냥 호기심했어요. 왜 그랬냐면 신랑이 물질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신랑 그냥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 보말 이런 걸 채취해서 보여주고 했던 그런 소소한 재미 때문에 저도 그냥 무작정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문적인 해녀분들처럼 네. 채취를 하시는 실력이 네. 되려면 어느 정도로 시간이 필요해요?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 육지에 보면 산도 있고 도로도 있고 이렇잖아요. 바다 똑같거든요. 바다에도 바위가 엄청 큰 게 있고 모래가 있고 자갈이 있고 그리고 해초가 많은 곳이 있고 해초가 없는 곳이 있고 이런 지형들이 있어요. 그거를 알고 그 지형에 해산물들이 나는 곳이 또 다 따로 있어요. 그거를 알기까지 저는 딱 1년 걸렸어요. 아 지형을 파악하고 네. 뭐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파악하고 그 동안에는 거의 돈을 못 벌었다고 보시면 되죠. 한 달에 20일 넘게 나가도 30만원? 그거를 내공을 한 1년 동안 쌓으니까 지금은 이제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수입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해봐라 했던 해녀분도 아 저 하는 거 보니까 3개월 하겠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세터민 언니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젊은 사람 둘이서 오롯이 그 물속에서 4시간에서 5시간을 일하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지치면 언니랑 그냥 노는 거예요. 그 물 위에서 얘기도 하고 해먹 찾던 해먹 보여주고 그러면서 하니까 너무 재밌게 그냥 그리고 제가 주부로 살다 보니까 육아 살림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아 나가니까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이걸 하면서 또 다른 저의 모습을 찾은 게 저는 좀 수압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수심을 타면 사람들은 기압이 오니까 네. 펌핑, 예, 네. 이퀄라이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걸 안 하고 수심을 타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순간 아 나는 이 일이 맞구나 하면서 더 노력했고 지금도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고무신이나 이런 납을 차니까 부력 때문에 뜨더라고요. 그 힘으로 그냥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 짬뽕집 알바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 한 달에 30만 원 벌면 야 짬뽕집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아 아니요. 평생 살면서 느끼지 못한 거를 이 바닷속에서 느끼니까 사람들은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엄청 궁금해 하잖아요. 돈 주고도 배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 그냥. 돈을 떠나서 너무 좋아하니까 신랑도 계속 하라고 했던 것 같고요. 바닷속에 그 모든 게 신기했어요. 아 이게 해삼이구나. 이게 전복이구나. 이게 미역이구나. 너무 많은 먹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또 돈을 못 벌더라도 그 먹거리를 채취해서 집에서 먹는 그 재미 너무 좋더라고요. 고무옷 입고 또 뭘 착용해요? 고무모자, 장갑, 양말 뭐 양말도 신나요? 네, 해파리 이런 바닷속에 있는 독수 있는 거에 또 상처 입을 수도 있고 다른 조개나 이런 거에 상처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그럼 양말을 신고 그게 뭘 또 신어요? 오리발을 또 차고 오리발. 고무옷에 부력을 맞추기 위해서 납을 연철이라고 하죠. 납도 차고 수경도 끼고 납을 차면 이게 무거워서 내려가려고 차는 거잖아요. 네 올라올 때는? 올라올 때 이제 오리발의 힘으로 발을 차면서 올라와요. 숨 참아 와서 숨 쉬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거를 네. 4시간에서 5시간 쉬지도 않고 네? 무한 반복해요. 세월이 지나면 네. 점점 숨 참는 시간이 길어지나요? 길어지더라고요. 물속에 코막고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안에서 계속 막. 그렇죠. 근데 바다에 들어가면 물건이 있다. 바로 이렇게 채취하는 게 아니라 그 해산물들이 나는 지형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캐치해서 알아서
다니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수없이 움직여야 되고 수없이 잠수했다 올라왔다 해야 되고 진짜 힘들어요. 한번 들어가면은 몇 분 한번 재보셨어요? 어제도 그냥 소희랑 유튜브 촬영하니까 들어갔다 그냥 나오니까 1분 20초 했네? 이렇게 1분 20초. 예. 1분 20초 가만히 있으신 거 아니잖아요. 계속 움직이죠. 일 받으면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숨이 짧아지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벌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수입을 뭐로 책정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예요? 다? 개인 사업자예요. 저의 몫을 제가 다 갖는 게 아니라 그 지역마다 다 틀린데 저희 거제도 해녀는 선주와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선주님이 계신다는 거는 네. 배를 타고 들어가요? 그렇죠. 바닷가에서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제주도는 네. 육지에서 바로 바다를 네. 헤엄쳐서 한다고 하시던데 배를 타고 바다 어느 잘 나오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또 잠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하면 알아요. 물건이 이쪽에 있으니까 사장님 이쪽에 좀 세워주세요. 네. 저쪽에 세워주세요. 아. 그런 걸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6년 차가 되다 보니까 알고 있고 아 오늘 해삼 작업한다 아니면 미역 작업한다 전복을 한다 네. 이러면 다 빠져야 되는 포인트가 다 틀려.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1안 2안 4만 뭐 이런 걸 좀 네. 생각해서 해삼이 없으면 이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저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그거를 또 배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 한번 세워주면 웬만하면 이제 해녀분 알아서 네.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잡고 네. 그러면은 내가 채취한 거를 그날 가격으로 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약간은 틀린 것 같은데 다른 곳은 거래처로 가는 곳은 한 달 가격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판장을 자주 가는 곳이거든요. 업판장. 업판장? 경매를 하는 곳을 자주 가기 때문에 거의 저희는 가격이 하루하루 틀려요. 어떤 종류가 값어치가 나는 종류? 아무래도 전복이 전복? 네 그거 사이즈마다 다 다르겠죠? 네 사이즈가 클수록 더 가격이 나죠. 비싼 전복은 얼마까지 팔아보셨어요? 하나에? 저희는 중간 통역장 없잖아요. 바로 직거래 하기 때문에 좀 더 싸게 판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한테 직거래? 손님한테? 네 아까 판정을 보신다고? 아니요 전복 같은 거 좀 귀한 거네. 아 판정을 안 보내? 안 보내서 아 이건 내가 팔겠다 내가 네. 직접 팔겠다 이걸 직거래로 어떻게 팔아요? 아는 분들이 네. 살 수 없어요 이렇게 한 번씩 그냥 메시지 보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좋은 거 있으면 네. 사신다는 분은 사시고 아니면 사장님은 또 따로 파시고 아, 그러면 아까 손주님하고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직거래는 어떻게 나눠요? 직거래 같은 것도 사실 다 예, 네, 알죠. 그게 믿음이니까 하나에 6만 원? 6만 전복 원이요? 하나에 6만 원 네. 팔아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돼요? 500g 나왔나? 제가 손이 큰데 네. 아 그렇네요? 네. 유리한가요? 생각할 때? 아무래도 그렇죠. 손이 크다 보니까 잡는 게 나아가도 이렇게 많이 계속 끼고 예. 네. 아, 그러면 선장님이랑 몇 대 몇으로 나왔나요? 5대5로 나와요. 5대5요? 네. 이게 5대5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장님이랑 저희 소속되어 있는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장님이 저희를 진짜 그냥 딸로 생각해요. 그래갖고 고생하면 고생한 만큼 저희한테 더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라서 정말 아깝다 생각 안 들거든요. 해녀의 직업을 갖고 일을 할 때 네.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쵸.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사장님 같은 분이 없어요. 아 근데 진짜 사장님의 역할도 엄청 많거든요. 네. 배를 이동해 주시고 샤워장을 준비해 주시고 네. 철마다 종패를 또 뿌리시고 아 네. 사장님 그걸 또 투자를 해야 될 곳이 있구나. 많아요. 네. 해녀분들은 딱 그냥 물질만 할 수 있게? 거의 그렇죠. 저희가 채취해서 오기만 하면 네. 되는 보통 한 선주님과 해녀분 몇 분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져요? 저희 배는 선주님, 저랑 소희, 또 언니 이렇게 지금 세 명이 하고 있고 네. 배가 크지 않다 보니까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배는 한 배에 열 분도 계신 분도 있고 해남은 없어요? 해남 있어요. 거제도에는 해남으로 일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분 계시고 몇 분이 해남을 하셨는데 지금은 한 분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제일 많이 벌었을 때 얼마까지 벌었어요? 네, 한 달에 500 조금 한 달에 500 정도? 네. 그 정도 하려면은 한 달에 며칠 일을 하셨어요? 한 21에서 25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1에서 25일?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제일 위험했을 때? 너무 많죠. 진짜 위험했을 때가 한 두 번 정도 있는데 한 번은 수심이 어느 정도 좀 깊은 데인데 그물들이 이렇게 해양 쓰레기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 안에 큰 해산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채취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수경도 오그란 거에 네. 고무하고 유리를 잡아주려고 네. 있는 철제가 있어요. 네. 그 철제가 이제 그 그물에 걸린 거예요. 내 수경이? 네, 수경이. 네. 순간적으로 와, 죽겠다는 네.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용원님 도와주셨는지 이렇게 했는데 빠진 거예요. 빠져서 제가 올라왔긴 올라왔는데 그 순간에 이걸 벗고 올라갈까 네. 숨 참고 올라가면 되겠지 했는데 네. 같이 일하는 이모들이 네. 그 순간에 니는 죽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수경이 없으면 왜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숨을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심이 얕은 데가 아니었고 수심이 좀 깊은 데였거든요. 네. 그게 한 10m 좀 깊은 데여서 위험했을 거라고. 그걸 풀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정말 아찔해갖고 한동안 작업도 못하고 또 있었죠. 그리고 해녀가 작업하는데도 낚싯배들이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네.
근데 낚싯배들은 보통 배들과 다르게 너무 빨라요. 그래서 밑에서 약간 소리가 들리면 올라와서 경계하기도 하는데 네. 밑에 있는데 순간적으로 배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려서 올라왔는데 낚싯배가 바로 눈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부딪히면 큰일 나죠. 부딪히면 이제 그 낚싯배 프로펠러 그게 제일 위험하니까 그럴 때는 올라오면 와 이래하고 오래 하겠나 싶은데 그렇게 위험한 순간순간이 너무 많아요.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해산물들이 계속 깊은 데로 가니까 저희도 깊은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숨을 잘 참아야 돼요. 요즘 해녀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요. 댓글에 하지도 않으면서 해녀 하는 척 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해녀? 해녀를 좀 믿어주시고 해녀 코스프레 한다? 네. 아 저래 막 오래 가겠어 이랬는데 저 벌써 6년차가 됐고 해녀도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삶에서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항상. 너무 재밌어요. 그냥 행복해요. 요즘 해녀 유튜브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오늘은 거제도에서 해녀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정민님 모시고 해녀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 같이 들어보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리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기가 한 분? 두 분? 세 명. 세 명이요? 네. 아들, 딸. 아들, 딸이요? 네. 그래서 성공하셨네요. 맞아, 일단 아셨네.